안녕 구루님입니다. 오늘은 진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.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김포공항에 왔는데요. 아 이제 여행 떠나고 싶은데 아직 비행기를 타고 나가기는 이르니까 공항철도를 타고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가볼까요? 4번 출구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공항철도는 처음 타보는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세요. 아 이문이 좋아. 다른 지하철들 탈 때는 막 환승하려면은 엄청 돌아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. 휠체어로는 그래서 5분 만에 갈 거리를 막 10분 20분 돌아서 가고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게요. 일단은 지하철 탈 때 문이 새 거여서 좋았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노선들 중에는 카드 찍고 직접 이렇게 문을 열어서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. 근데 오늘은 딱 대면 열리는 문이어서 좋았고 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바로 열차가 들어오는 데까지 딱 앞으로 오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또 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제 휠체어가 여러분 앞바퀴가 무조건 갭에 빠지는 휠체어여가지고 뒤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간격이 얼마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, 인천 국제공항. 여기 되게 좁네요. 원래 지하철 탈 때 진짜 긴장하면서 타거든요. 요거 때문에. 저는 사실 휠체어 팔 거리가 없어가지고 벨트를 이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볼게요. 있어야 되니까. 아주 깨끗하게 잘 있습니다.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휠체어 팔걸이에다 고정을 하시고 이렇게 장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딱 붙어서 이거 딱 잡고 갈게요. 그리고 벨트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석을 비워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휴학하고 무조건 여행 가기 그걸 목표였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당일치기지만 한번 공항들을 오가면서 여행 가는 기분이라도 만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옷도 오늘 좀 봄 소풍처럼 입었어요. 그리고 제가 면허가 없지 않습니까? 면허가 없는데 면허 없어도 공항도 가고 싶고 또 바다도 보러 가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굳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 아니더라도 뚜벅이 여러분 저와 같은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열차를 타고 있으면 바다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몇몇 개의 뷰 스팟도 있대요. 지하철이긴 하지만 약간 기차 여행하는 기분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. 아 날씨 좋다 오늘. 인천까지 5정거장 나왔습니다. 인천공항까지 아직 탄지 20분도 안 됐는데 되게 멀리 온 기분이에요. 통일발전소. 와라 진짜 오랜만이다. 제가 출발한 지 24분 내려가지고 바닷바람 쐬고 싶다. 너무 잘 나와. 완전 바다 여행 한 편인데? 재미있다. The doors are closing. 역시 새로 만들어진 곳은 다른 것 같습니다.
한정과자 나왔어요. 한정과자. 이렇게 골빛으로 표시가 되니까 조금 더 알아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. 좁아가지고 앞으로 내리기도 편하네요. 생각보다 빨리 진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저한테 인천공항이라는 감상은 약간 차로만 올 수 있는 곳, 여기 가까웠는데 지하철로도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. 그리고 아까 김포공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승차 간격이 나름 좁은 편이어가지고 전동 휠체어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 나오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해요. 엘리베이터 표시도 엄청 많이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볼게요. 오. 오. 지하철 내리니까 바로 공항에 나오네요. 와, 여행 가고 싶다, 진짜. 아니, 여권만 들고 왔으면 진짜 바로 비행기 타는 건데. 이왕 공항에 온 거 한번 둘러보고 안 갈 수가 없죠. 공항 한번 둘러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무빙워크를 타면 두 배도 빨라지기 때문에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안 움직여. 아닌가? 야. 네. 1월 달에 베트남에 갔었거든요. 2020년 1월 달. 정말 역사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기 한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 그거 이후엔 처음이라 지금 너무 설렙니다. 물론 해외로 떠날 순 없지만 기분이라도 내볼게요. 너무 좋아. 여러분,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도 여기까지 철도를 타고 왔는데 또 그냥 가긴 너무 아쉬워가지고 물론 지금 여권이 없지만 공항을 한번 쭉 둘러보고 가려고요. 그래도 나름 이색적인 루트 아닙니까? 공항까지 갔다가 돌아가기. 로스앤젤레스, 샌프란시스코.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. 공항 예쁘다. 네, 오늘 이렇게 공항철도 타고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지하철로 한 번에 올 수 있었는데요. 중간에 특히 저는 영종대교를 건너가지고 막 섬들을 본 게 너무 좋았거든요. 사실 그런 특히 섬 같은 거를 보려면은 당연히 차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면허가 없는 저에게도 그리고 휠체어 탄 저에게도 편하게 한 번도 환승도 하지 않고 쭉 볼 수 있었어가지고 봄나들이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와봤는데 와보니까 역시 마음이 설레네요. 이제 곧 또 여행 시즌이 돌아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져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여행을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느꼈던 게 특히 공항철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위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 타느라 막 헤맬 때도 많고 엘리베이터 표시가 잘 없어가지고 삥삥 돌아야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너무 한 번에 공항까지 바로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휠체어가 편하다는 건 사실 다 편안한 얘기거든요. 유아차를 끄는 보호자분들도 편하시고 노약자분들도 편하시고
여행하시느라 캐리어 끄는 분들도 편하시니까 이동 약자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길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공항철도 타고 여행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